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AI가 불러온 반도체 훈풍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 랠리가 반도체로 환승하는지 시선이 모입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풀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2차 전지 랠리, 이젠 반도체로 환승할까요? 저는 그래도 2차 전지를 믿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오른 종목을 계속적으로 올라타거나 또는 이제 추격 매수하거나 내동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올라타고 나면 빠지게 되는 희한하게 이 마이너스의 손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제 물론 반도체가 꼭지는 아닙니다. 꼭지는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대신에 2차 전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팔고 나면 오를 거라 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6월 달에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게 발표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관 대 외국인 잡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 기관이 상당 부분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현재 박스권 상단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꾸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 패턴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시장은 달린다.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 AI 붐 타고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대해서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로 DDR5 관련주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DDR5 관련된 기업들을 5월 19일 날 관련주로 같이 보면서 그림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DDR4와 DDR5에 대한 차이점, DDR5가 되면 첨부되는 몇 가지에 대한 소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PMIC 소재, 바로 전력관리 반도체에 대한 소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SPD 허브에 대한 부분이 또 존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레지스터라든지 인덕터 같은 기업들,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뭐 아비코전자 같은 기업들이 그렇죠. 인덕터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비코전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는 4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30% 이상 또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와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 DDR5에도 필수적인 소재로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신고가는 종목군들을 굳이 이익 실현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잡아주는 자리가 한 15,000원, 15,100원 정도 밴드가 되거든요. 그런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좀 더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도 한번 살펴보죠. 네, 뭐 학회 일정들이 현재 소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피부 미용 의료계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클래시스도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패턴을 다시 한 번 더 추라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도전을 하고자 하는 바닥에서 잡아주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뭐 비올이 최근에 해서 가장 소형주지만 그래도 변동폭은 크게 생기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파마 리서치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내는 그런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네. 이 파마 리서치에 7거래일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실적 개선 기대 목표가를 좀 잇따라 상향을 하는데 문제는 4월부터 주가 상향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주가 연속성이 붙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근거, 그래 객관적 근거 자체는 결국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루트로닉인데 루트로닉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저 기기 관련해서 이 루트로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충분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페라이트 관련주도 강세죠?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가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됩니다.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LFP 배터리라든지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슈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테마성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이라고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을 보면 이제 삼화전자 또는 이제 삼화전기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한까지는 달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이 이제 한국내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내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꾸준한 실적이 나타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급락보다는 좀 더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페라이트 관련주를 매매하실 거면 이런 한국내화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또 페라이트 관련주로 꼽힌다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 계열사 중에 토다이수라는 일본과의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페라이트 코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주요 고객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말고도 또 이런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 있는 이수앱지스 같은 기업들도 결국 토다이수에 대한 계열사거든요. 주가적인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면서 이 반도체로 이슈가 되면서 연일 강세인데요. 외국인은 오늘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기관도 동반 매도를 하면서 개인이 그 수급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개인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갭을 띄우는 부분으로 봅니다. 현재 여러 개의 갭이 생겼으면 그중에서 첫 번째 갭 말고 그 뒤에 두 번째 갭에 대한 부분은 눌림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두 번째 갭에 대한 부분을 매매의 눌림목에 대한 관점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DDR5도 보셨고 핀 반도체도 보셨고 팹리스 관련주도 보셨고 많이 봤는데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장비주들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사실 암기 과목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숙지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반도체 공정입니다. 반도체가 8대 공정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공정들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이 별표 3개입니다. 이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포토 공정,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내는 공정인데 웨이퍼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포토 공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련 기업이 필옵틱스와 DIT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품은 되지 않습니다. 이 포토 공정은 99.9%가 일본산입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 일본의 도끼사에서 대부분 다 가져온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식각 공정은 말 그대로 깎아내는 공정. 그래서 우리가 이 웨이퍼에 그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깨끗하게 다듬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각 공정 같은 경우는 국산의 율이 높습니다. 약 70% 정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기업이 PSK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약 1.6%에 2% 가까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고 밑에 보시면 이제 LOT 베큐움 같은 기업이 진공 펌프, 그래 우리가 클린룸 얘기할 때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게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고요. 제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한번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DDR5, DDR4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기업이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정말 이제, 많네요. 네, 이게 이제 글씨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위에가 이제 증착공정입니다. 증착공정인데 증착공정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또 여기 원익 IPS가 있습니다. 원익 IPS가 또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한 20%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테스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테스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에 밑에 있는 것이 식각 공정이 아니고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지금 화면에는 똑바로 나가고 있는데요. EDS 테스트와 패키징을 담당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패키징이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패키징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서는 이런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DDR5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스트에 대한 역량도 늘어나고 패키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패키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웨이퍼를 깎아내서 크기에 맞게끔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패키징 한다고 얘기하고 수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수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과정이 바로 이 패키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혜성 DS,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집어본다면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SFA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종목 중에서 선택하신 오늘의 원픽은요?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한 가지만 딱 집어본다면 우리가 오늘은 TSE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E 우리가 이제 ISC와 TSE가 이제 반도체 소켓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소켓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DRAM에 들어가는 소켓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DDR5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TSE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TSE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라고 타이거 일렉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타이거 일렉이 우리가 이제 프로브 카드를 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웨이퍼에 사용되는 웨이퍼 공정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 타이거 일렉도 최근에 신고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TSE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TSE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동종 업종인 ISC가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TSE는 현재 바닥 권역에 대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4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TSE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